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한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대장동 하자 누가 말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혹시 질문하신 분 확인 가능합니까? 누가 한 얘기인가요 혹시?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면 하겠다고 한 게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과 핵심 관계자 물어보고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관계자 그런 거죠. 실명의 관계자가 주장. 이것도 윤핵관이 한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고만 아닌가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윤 후보나 우리 저기 그 윤 후보의 선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국민들 앞에 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 삶을 놓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걸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자는 건데 특정 과거 사안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목표에 네거티브만 하자는 정책 토론, 이건 정책 토론이 아니죠. 네거티브 전을 하자고 설마 제안했겠습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되면 그때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분명히 또 아,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설마 이런 제안을 하셨겠어요?